추운 겨울에도 볼수 있는 갈색 털 느타리 버섯입니다. 무당버섯목의 솔방울털 버섯과에 속해 있고요. 새로운 분류가 시작되기 전에는 느타리과에 속해 있었습니다. 이 버섯은 식용할 수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약간 마르면 가죽질 같아가지고 거의 뭐 식용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. 기부에 털이 붙어 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. 또 다른 특징은 주름살 날이 톱니 모양을 이루는 것인데, 요 개체는 어려서 그런지 톱니 무늬가 잘안 보이네요.